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부산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러시아 연방 총영사관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며 난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제지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우크라이나 국기와 플랜카드를 든 우크라이나인들 30여 명이 구호를 외칩니다. 부산에 살면서 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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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리나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고 돌아갈 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그냥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집회 참여자 가족과 친구들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고국과 연락이 끊어지면서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처럼 수많은 침략을 이겨내온 국가라는 점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거에 한국을 언급한 내용도 조명되면서 국내에서도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그런 거 이제 정말 일반인들도 그런 성명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표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빨리 종전이 돼서 더 이제 모두가 다 평화롭게 해결했으면 더 큰 이렇게 위협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한편 부산 중구에 있는 러시아 연방 총영사관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전쟁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